아우, 삭신이야. 유리,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아,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아파요. 아, 그래? 아, 요즘 너무 일을 많이 했더니 기력이 좀 부족한가 보네. 야, 보양식도 좀 먹어야겠다. 우리 백숙 어때? 닭고기. 아, 닭고기는 별로예요. 냄새 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소고기 어때? 소고기. 아, 소고기 별로예요. 너무 헤비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무슨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다리고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리고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리고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해가지고 항상 다리 꼬고 있거든요. 다리고기를 많이 하는 게 우선 편해. 맞아. 편하기 때문에 좀 안정감도 있고 이제 나조차도 좀 다리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도 내가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다리 이게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입다물어 상사가 말하는데 다리를 요렇게 꼬고 있다고? 아무튼 이 다리꼬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리꼬기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다리꼬기 하면 막 골반이 틀어진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일단 1차적으로 골반이 그 불균형이 생기는 거는 맞거든요. 맞아, 사실이지. 네, 불균형이 생기는데 사실 다리꼬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양쪽에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거 밑에 있는 다리가 그러면 골반에 불균형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이렇게 위로 올린 다리가 골반에 불균형이 일어나나요? 위쪽에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골반이 좀 밖으로 밀리면서, 그렇지, 얘네가 좀 짧아지는 형태가 좀 나오게 되죠. 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오래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너 이거 푹 뭐야? 푹? 많이 늘어난다. 아, 많이 늘어난다. 아니, 너 푹? 귀여운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원래 귀여우니까요. 안 푸지 않아도. 방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리가 올라오면서 엉덩이 근육도 늘어나지만 더 위험한 거는 요추는 우리가 앞으로 나와야 정상일까요? 뒤로 나와 있어야 정상일까요? 원래 약간 앞으로 밀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만의 형태가 건강한 형태인데 다리꼬기를 하고 있으면서 허리 쫙 피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추에서는 이렇게 후만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디스크나 보통 이제 뒤에 잡아주는 척추 유지근들 자체가 계속해서 스트레칭이 먹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동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리꼬기를 오래 하고 있으면 어떤 몸에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근이 계속 늘어나 있게 되니까, 그치, 엉덩이 사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다리를 꼬고 있게 되면 어쨌든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조금 짧아지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어덕션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치골근이라든지 이렇게 골반 안쪽에 있는 애들이 짧아지면서 다리가 안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바깥으로 빠지거나 하는 그런 체형적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상근 같은 경우에도, 이상근? 네. 내가 아는 사람 이름 같네. 이상근 씨. 아, 예, 예. 네, 이제 계속 걔네가 늘어나면서 좌골신경이나 이것들을 좀 압박할 수 있으니까 이상근 증후군도 나타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 고관절을 잡아주는 헤드 자체에 외전을 잡아주는 역할이 지금 얘기했던 그 이상근, 뭐 대퇴방형근도 있겠고, 그리고 힙 근육도 고관절에서 익스트롱로테이션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회전 대를 그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엉덩이 근육이 내려가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요추도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로 인해서 디스크, 저기 디스크는 보통 급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어떻게 나타나요? 약간 만성적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퇴행성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서 허리가 디스크가 무너지거나 이런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허리를 뒤로 이렇게 미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리꼬기.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이거 교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안 올라가 이거? 여러분 다리가 짧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길면 자 이렇게. 아, 안 되네요. 샤론스톤처럼. 너 샤론스톤 알아? 너무 옛날 사람. 진짜 오랜만에 들어. 우리 때는 샤론스톤이 두 바퀴 돌리면 끝나는 거였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 아무튼 반대로 하면은 골반 교정 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틀어져 있는데 내가 체중을 잘 못 싣는 쪽에 그 체중을 싣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재활이 되거나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얘기 진짜 맞아. 반대로 보면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골반이 이렇게 뜨게 됐으니까 반대로 보면 이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니까 망가진 상태로 그냥 거기를 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골반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힙 근육이 약해지고 허리가 유추가 뒤로 밀린다. 그걸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박살. 네, 그렇죠. 무릎은 둘 다 안으로 들어가고 허리를 뒤로 밀어지게 되고 되는 게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다리 꼬기를 끊을 수 있을까? 사실 어르신데 진짜 습관 고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나 무조건 해야겠어 다리 꼬기를 안 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러면은 어떤 근육들을 좀 강화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한쪽에 올라와 있는 애들이 지금 뒤에가 늘어나 있고 뭐 뒤에 잡아주지 못하고 이것들이 문제잖아요. 네. 그럼 걔는 운동을 겁나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다리 꼬기를 그래도 죽어도 하고 싶으면 진짜 엉덩이 근육, 우리 골반에서 가장 큰 힘을 그 교정해서 가장 큰 힘을 잡아주는 게 이 대둔근이거든요. 대둔근 운동은 무조건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척추 기립근 운동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요추 전망 운동 따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복근 운동까지 따로 해주시면은 다리 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리 꼬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